감리교 청장년 선교회 부부 세미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장년 선교회 동부연회연합회가 이틀에 걸쳐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부연회 양명환 감독과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가 강서로 나서 행복한 크리스천 부부의 삶의 비결을 알아보고 필리핀 선교센터 건립, 동해 삼척지방 산불피해 후원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부부가 살고 또 부부가 살아야 또 교회가 산다는 그런 취지하에 강원도권에 있는 동부연회 모든 청장년 선교회 부부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고 또 좋은 시간 가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